아니, 근데 어디 보니까 사장님이 이때 이 문건 유출되고 파동 입고 한 다음에 그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의 이혼을 권유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예, 거예요? 그건 뭐 제가 여러 차례. 틀림 없는 얘기인데, 그게. 그 정윤회도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혼을 시켰다. 그래서 정윤회도 이야기도 그 이야기, 정윤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한 건가요? 예, 한민수 국민일보 정치부장님. 이게 네. 그 리액션 한 번 더 하려고 예, 지금. 한민수 부장님. 그 진실을 이기는 겁니다. 2014년 3월에 예. 시사저널에 박지만 이 미행 보도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정윤회가 박지만을 예. 미행했다. 오토바이 뭐 사람 시켜가지고. 그것이 보도가 나오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청와대 본관. 본관이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다. 이 기사 나온다. 이 기사가 나온다. 미행해서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떻게 이 비선 권력에서 정윤회는 비선 권력 아니에요. 최순실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비선 권력이고. 비선 권력에서 이런 자기 동생과 관련된 뭐 이런 이러한 사적인 아주 정말 비밀 중에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어떻게 시사저널 같은 진보적인 잡지에 실릴 수 있느냐라는 그거에 관련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역시 또 유출이군요. 예, 그것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정윤회가 조금씩 조금씩 박근혜 대통령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너희들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혼 절차를 밟게 돼가지고 이혼을 했다라는 것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뭐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 시사저널도 사실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일간신문 언론 탄압 얘기. 예. 왜냐하면 그 지국 있잖아요, 지방에 예. 지사들 예. 지방에 그게 다 세무조사를 당했어요. 그 이제 시사저널도 예, 독립법인으로 하는 행동이 비슷하군요. 그래가지고 예. 세무조사, 세무조사하고 그 지사장들 구속된 사람들도 있어요. 아, 약간 이제 왜 저 그 잡지니까 예. 잡지 판매를 지방에서 이렇게 막 강매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걸 엮은 거겠군요. 그래 갖고 엮어서 그 중에서 구속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시사저널도 굉장한 그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계일보 문건 보도 이후에 세계일보가 세무조사 당하고 뭐 사장님 이렇게 해고 당하고 그러니까 광고가 공공기관으로부터 한 70% 정도 격감을 했죠. 그 문건 시사저널이요? 아니 저희 세계일보 보도에 광고가. 대단하군요. 그럼 한 1년간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거의 광고를 못 받아요. 이 김용환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대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자기들이 비판적인 언론을 대는 재갈을 물리는 청와대에서 33회 회의를 했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업무 실적 보면 대쪽 회의를 하고 그 뭐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주재하는 회의가 있고 17번은 김기춘 실장이 직접 주재를 해가지고.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 다 나오는 예. 거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하라. 예, 투트랙으로. 투트랙으로. 예. 그리고 수사는 조기에 종결시켜라. 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 참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오늘 민주정편 박판 백검. 오늘은 박판 조사. 조사. 예, 오늘은. 아니, 저러시면 안 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뉴스룸을 보겠습니다. 아, 이거 저기. 더 많은 내용이 나올 텐데요. 네, JTBC 뉴스룸. 아, 오늘 저기 정유라 체포와 관련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그거를 녹화를 네. 하세요. 녹화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네, 제가 두 번째인데 우리 한민수 부장님이 농담하는 건 처음 듣습니다. 오늘. 네, 좀 그렇게 좀 가끔 좀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률 만들어 달라는. 네, 아니, 제가 네,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예. 이제 그 의혹을 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제. 예. 뉴스룸으로 간단하니까. 예. 말 아유 예. 잘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상당한 의혹입니다. 아 예 예. 오늘 모신 보람이 네, 있습니다. 예. 예. 나온 채널을 이쪽으로 좀 고정을 좀 나온 김에. 예. 나온 김에. 아까 뭐 안봉근 이제 그 박동열 예. 이야기는 이제 뭐 그중에 간간히 조금씩 예, 나온 이야기고. 예. 지난번에 청문회 때서 고영태 씨. 고영태. 예, 예, 예. 공동 정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그런 표현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죠. 했죠. 예. 했죠. 공동 정권이라 하면 DJP 공동 정부를 우리가 생각. 우리한테는 익숙한 게 그거 익숙한. 예.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총리. 예.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뭐 다 내각 지분도 5대1로 하고 뭐, 예. 공동으로 이제 국정 협의회도 같이 해가지고 예, 같이 이제 공동으로 예. 나라를 운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공동 정권, 아니 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뭐 관저에 계실 때 이제 좀 골치 아프니까 최순실 씨가 뭐 연설문 예. 같은 거 이렇게 체크해주고 뒤에서 이렇게 서포팅해주는 걸로 예. 그냥 지인으로서 예. 그렇게 해주는 걸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고영태 씨는 그걸 갖다가 공동정권이 공동정권이라고 해요. 김종 차관을 수행비서처럼 데리고 다니고 그 공동정권이라 했다 그러면 같이 근무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네? 같이. 아, 어디서?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관저에서. 관저가 아니죠. 예. 관저는 그냥 거기는 보안 공간이니까. 보안 손님. 그럼 보안 손님. 본관 집무실에서 그런 의혹이 있습니까? 그런 의혹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 이거는 침대. 아니, 침대가. 아니, 본관 집무실에 침대가 아니, 들어갔다라는. 아니, 침대. 그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 자, 이 정도에서 좀. 저 오늘 왜 이러지? 의원님을 자제를 시키겠습니다. 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그저 너무 엄청난 짓을, 엄청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침대 이야기하니까 제가 좀 놀랍니다. 아, 지금. 의원님, 이거 아주 심각한 의혹인데, 이렇게. 아, 본관 침대가 아닌가요? 본관 2층은 대통령 집무실이잖아요. 그게 침대는 아니고? 그 침, 물론 공식 집무실, 예. 공식 집무실이잖아요. 아, 거기도 예, 보면 예. 이제 아니랍니다. 제1 부속실, 예.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우리가 늘상 이렇게 방송에 예. 사진 나오는데, 예. 그리고 옆에 수석 회의하는 회의실. 아, 그 선배님, 저는 저 청와대 근무한 사람이 잘 압니다. 예. 그다음에 1층은 뭡니까? 1층. 예? 1층이요? 아, 서로 검증합니다. 검증 보면 이렇게. 그가 영부인 집무실이잖아요. 본관 1층.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본관 1층이 똑같이 돼 있어요. 거기는 못 들어가봤습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영부인 집무실. 영부인이시니까.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까는 제1부속실, 제2부속, 그 밑에는 제2부속실. 예, 맞죠. 그 다음에 영부인 집무실. 예. 그리고 또 회의실. 그러면 외국에서 뭐 정상회담 갔다 오면 거기 또 외국 영부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영부인들끼리 회의도 하고. 예. 또 수행원들 예. 이런 거 있으니까 예. 다가도 마시고. 예. 예.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말하자면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기를. 대통령에 의해서 수석회의를 하고 있으면 2층에서 1층에는 최가 있었다. 영부인 집무실을 썼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의혹이죠, 의혹. 의혹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의혹을 예, 제기하는 사람이 의혹이죠. 있어요. 아니 또 그래서 선배님 또 고발돼가지고 그러면 제가 또 변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통로가 예, 괜히 이걸로 지금 관저하고 예. 본관하고는 다 통로가 있어요. 관저. 아, 그럼 제가 잘 알죠. 그럼 당연히 통로가 있죠. 통로가 예. 외부로도 있고 지하로도 있고 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얼마든지 그 그리고 실제로 외부 통로가 그 의무동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통로가 이제 뒷문도 있으니까 오케이. 뒷문으로 네. 나와가지고 가는 그 통로도 뭐 CCTV나 누가 체크를 하지 않는데요. 예. 제가 다 그 관저의 예. 모든 구조와 본관의 모든 구조를 제가 다 취재를 아, 이거는 했기 때문에 예. 정확한 의혹만으로도 예. 그러니까 쇼킹한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예. 때는 아 고영태가 이야기하는 공동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야 성립이 된다. 비선으로만 있는 거 그렇죠. 그거 갖고는 비선 갖고는 아니 실제로 연설했을 수도 있다. 연설문 이렇게 좀 수정해 준 것 네. 가지고 그게 어떻게 고영태가 누굽니까?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잖아요 한때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의혹이 많죠. 그렇죠. 거기서 공동 정권이라고 했을 때는 아, 공동 근무를 했다. 그런데 고영태 씨가 공동 정권을 표현할 때 깜짝 놀랐는데요. 예. 고영태 씨를 절대 폄하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전혀 이쪽에 관련 없는 분이 공동정권이라는 표현을 쉽게 쓸 수 못합니다. 뭔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다른 내용이 있거나 실제로 뭘 느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최순실 씨가 이야기를 했겠죠. 조한규 사장님 보고 저도 예. 월드일보 사장님 하 이러는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월드일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아, 그게 더 내가 상의적으로 이거는 저 누구한테 들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요건 이제 제가 상상력 아, 상상. 요거는. 아까 저 공동정권을 집무실. 집무실 그 이야기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취재를 하신 내용이죠. 아, 취재한 내용. 나름 근거가 있는. 근거가 있죠. 제가 어떻게 그 무슨 비밀 동론이 위에 의무동을 해서 그러나, 가는 길이니. 그러나 의혹의 제기지. 의혹의 제기지. 뭐 왜냐면 팩트로서 확인한 건 아니다. 확정된 건 아니다. 예,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제가 변호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 이 야. 공동정권의 의미. 새롭게들 많이 아셨죠? 예, 그래서 그거를.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저, 의원님.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예, 확인하려면. 윤천주 행정과 윤천주가 아니라 형님 윤전추 아 윤전추 예, 형님이란다 참 예. 어, 괜찮습니다 예. 분위기 좋습니다 아주 예. 아니 제가 뭐 한 한 10년은 전상이니까 윤전추 그 행정관이 이휘재가 형님이라고 그랬다가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윤전추 행정관이 사과로도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사과로도 해결 예. 윤전추 행정관이 사실은 제2부속실의 본관에서 근무한 것을 확인하면 가능 정호성이가 제가 남부구치소 갔잖아요. 예, 예. 그 청문회도 나온 얘기인데 늘 관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윤전추, 이영선 얘기했는데 윤전추가 관저에도 있으면서 본관에도 있었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윤전추를 집어넣은 게
정호 아니 최가 있기 때문에 윤 전추가 그거가 있는 거죠. 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최가 없는데 누군가를 이유가 없잖아요. 모셔야 되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얘기죠. 예. 아니 지금 저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속실장 부속실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윤 전추는 누굽니까? 최순실의 저기 아닙니까? 부속실장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 행동으로 보면 아 이영선은 그렇고. 수행비서고. 그렇죠. 연락병과 연결을 되고. 왜냐면, 그 우리가 옷가게 가서 옷 사고 이러는데, 아니, 청와대에 어떻게 제2부속 실장, 부속 담당하는 그 비서관, 행정관인가요? 그 행정관이 어떻게 그 옷가게에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 그 말은 바로 최순실을 보좌하는 팀이에요. 그 이영선과 두 사람은. 근데 그 두 사람이 본관에 와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최순실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수석회의를 하거나 뭐를 하다가 뭐 이렇게 회의 자료나 이런 것이 정호성 비서관으로 해서 윤 전추로 해서 내려와갖고 최한테 가면 거기서 이렇게 좀 수정해갖고 다시 올라가면 이제 대통령한테 가고. 이 의혹이 네. 사실이라면 즉각 공유가 된 거군요. 그렇죠. 거기서 즉각 청장에서 공유가 이루어졌고 그래야만이 고영태의 공동정권이라는 말은 성립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조 사장님 이 공동정권에 관련된 또 취재를 더 하시거나 네. 좀 더 확실한 이 제보가 그렇죠. 있으면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의혹을 한번 진상을 규명하는 오늘 나온 것 오늘 나오니까 어떻게 재미있으시잖아요. 아니 재미있네. 네. 네. 뭐 우리 저 한민수 부장 자꾸 뭐가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 아니 계속 이게 보따리 풀듯이 이렇게 좀 아니 저는 이제 분석 왜냐하면 이걸 이제 계속 저는 좀 그래도 감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정윤의 문건부터 전체 흐름을 다 하니까 오케이 그렇죠 작은 그렇죠. 것만 나와도 그게 딱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죠. 하트 해달라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하트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방송 듣고 다른 데 가서 아는 척합시다. 예. 이거 여기서 오늘 들으신 분들은 다른 데 가면은 쭉 얘기하실 만합니다. 예. 사장님 이렇게 해고당하고 그러니까 광고가 공공기관으로부터 한 70% 정도 격감을 했죠. 그 시사저널이요? 아니, 저희 세계로 보도요. 광고가. 크, 대단하군요. 그래, 한 1년간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거의 광고를 못 받았어요. 이 김용환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대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자기들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청와대에서 33회 회의를 했잖아요. 예. 그 맞습니다. 업무 실적 보면 예, 대책 회의를 하고 그, 뭐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주재하는 회의가 있고 17번은 김기춘 실장이 직접 주재를 해가지고.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 다 나오는 예. 거죠. 그래서 투트랙으로 하라. 예, 투트랙으로. 투트랙으로. 예. 그리고 수사는 조기에 종결시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청와대 본관. 본관이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다. 이 기사 나온다. 이 기사가 나온다. 미행해서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떻게 이 비선 권력에서 정윤회는 비선 권력 아니에요. 최순실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비선 권력이고. 비선 권력에서 이런 자기 동생과 관련된 뭐 이런 이러한 사적인 아주 정말 비밀 중에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어떻게 시사저널 같은 진보적인 잡지에 실릴 수 있느냐라는 그거에 관련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역시 또 유출이군요. 예, 그것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정윤회가 조금씩 조금씩 박근혜 대통령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너희들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혼 절차를 밟게 돼가지고 이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 근데 어디 보니까 사장님이 이때 이 문건 유출되고 파동 있고 한 다음에 그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의 이혼을 권유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가요? 예, 예. 그건 뭐 제가 여러 차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예. 그 정윤회도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요? 대통령이 이혼을 시켰다. 정윤회 예. 이야기도 그 이야기. 정윤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민,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한 건가요? 예, 한민수 국민일보 정치부장님. 이게 네. 그 리액션 한번 더 하려고 예, 지금. 한민수 부장님. 그 진실을 이기는 겁니다. 2014년 3월에 예. 시사저널에 박지만 이 미행 보도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정윤회가 박지만을 예. 미행했다. 오토바이 뭐 사람 시켜가지고. 그것이 보도가 나오니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뭐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 시사저널도 사실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일간신문 언론 탄압 얘기. 예. 왜냐하면 그 지국 있잖아요, 지방에 예. 기사들 예. 지방에 그게 다 세무조사를 당했어요. 그 이제 시사저널도 예, 독립법인으로 하는 행동이 비슷하군요. 그래가지고 예. 세무조사 당했고 그 지사장들이 구속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약간 이제 왜, 저, 그 잡지니까. 예. 잡지 판매를 지방에서 이렇게 막 강매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온갖 걸 엮은 거겠군요. 그래갖고 엮어서 그 중에서 구속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시사저널도 굉장한 그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럼 세계일보 문건 보도 이후에 세계일보가 세무조사당하고 뭐. 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 참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오늘 민주정편 박판 백검. 오늘은 박판 조사. 조사. 네, 오늘은. 아니, 저러시면 안 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뉴스룸을 보겠습니다. 아, 이거 저기, 더 많은 내용이 나올 텐데요. 네, JTBC 뉴스룸. 아, 오늘 저기 정유라 체포와 관련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그거를 녹화를 네. 하세요. 녹화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네, 제가 두 번째인데, 우리 한민수 부장님이 농담하는 건 처음 듣습니다, 오늘. 네, 좀 그렇게 좀 가끔 좀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률 만들어 달라는. 네, 아니, 제가 네,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예. 이제 그 의혹을 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제. 예.